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순종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한 이 율법, 만약 이것이 순종이 그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율법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 바로 순종이 되어야 된다.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1절에서 보면 이 율법의 명칭을 세 가지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거기에 정당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특별히 거기에 권위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천지를 만드신 권위,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권위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에 바로 이런 탁월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규례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법령, 법규, 규칙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 속에는 확정적이다, 영구적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야말로 모든 다툼의 확정이고 최종 선언이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법도라고 하였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거를 저지먼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지먼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려 깊은 숙고 또 선견, 현명한 결정이 그 속에 녹아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율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이라고도 얘기하였고 규례라고도 얘기하였고 그리고 판단이라고도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각각 그 명칭 속에 들어있는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그 자체가 바로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고 영구적이고 그리고 현명한 그런 판단과 선견이 들어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그러한 삶의 결과들을 우리들이 맛볼 수 있는, 이미 앞에 일들을 다 예견하여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율법의 탁월함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언약의 목적은 온전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번성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땅은 이러한 순종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극장으로 선택이 되어진 곳입니다. 따라서 순종이 없다면 그 땅도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그 땅이 버리움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아수르로 다 끌려가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이 있는데 축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축복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의 결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순종은 세 번째 측면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건한 순종이 따라야 된다.
2절 말씀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순종의 삶은 내 한 대에서 거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들 또 손자들 대대로 이어가면서 이것이 전달되어 나가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이 순종은 우리 순종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먼저입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복은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표면적인 순종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 억지로 하는 순종, 나도 갈등하면서 하는 순종, 이런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보기에도 나는 저런 삶은 안 살겠다,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임 사역자들의 집안에서 그 자녀들이 그런 반항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아들과 손자들에게 이 경건한 삶이 물려 내려가는, 대물림하는 일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경외함과 사랑함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이 같은 삶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전인적인 순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인적인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런 사랑이 되고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건 너무 심한 그런 요구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우리의 존재라는 의미는 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전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어디엔가 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저기에, 이렇게 우리 마음이 향하기 때문에 전인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 존재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경건한 순종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또다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거기에 장수가 있고 자손의 축복이 있고 국가적인 평화가 있고 풍성한 수확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자산의 투자입니다. 순종은 가장 크고 확실한 이익을 보장받는 도덕적 자산의 투자다라는 사실입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내가 투자하면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을까, 큰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이야말로 그런 도덕적 자산의 투자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크고 확실한 이익 배분을 보장하는 그런 투자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리하면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약속하신 것을 보면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또한 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대에 이르도록 축복을 약속받는 그런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큰 투자이며 열매를 맺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절 9절 사이에 보면 이것을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이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 말씀을 두라라는 말씀이고 또 눈길을 향할 때마다 어디든 보이는 곳에 이 말씀을 부착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오늘 그 매일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말씀을 들으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이 백성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한 그런 민족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빼어난 그런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것, 다른 사람과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명목적으로, 표면적으로 순종할 것이 아니라 경건한 순종, 마음을 다하는 순종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최종 목적,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계신 그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나안 정복이나 거기서 번성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그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최종 목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을 먼저 바라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형식적으로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님을 경외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같은 삶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반복하여 설명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열매를 바라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 경외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같은 삶의 순서를 하나님 어그러게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